네,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보츠와나에 파견 근무 중이던 우리 국민 한 명이 강도의 충격을 받아 숨졌습니다. 외교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2시 이 팔리피에 숙소에 침입한 강도의 충격을 받아 우리 국민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. 이 팔리피는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북동쪽으로 약 270km 떨어져 있는 인구 4만 명 규모의 도시입니다. 보츠와나 겸임 공관인 주 남아공 대사관은 이 사건을 알게 된 직후 보츠와나에 있던 영사협력원을 사건 현장에 급파했습니다.